도로를 달리던 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. 두 차 모두 앞부분이 크게 부서질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요.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인도를 가로지르는 남성. 사고를 낸 운전자였습니다. 도주 현장을 지켜보던 한 시민, 뭔가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듯하죠. 운전자가 향한 곳을 한참 바라보고요.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 시민 곧바로 뒤를 쫓았고 도주 운전자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. 지난 5월 수원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뺑소니 운전자는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에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 누리꾼들은 불법 체류 신분이라 범행 현장을 빠져나갔다면 검거도 쉽지 않았을 거라며 한 시민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.